15장 예루살렘 회의. 어떤 사람들이 이들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지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란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히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머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으니라 하더라.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야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성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는 전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사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야와 길리기아로 다니어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냐. 16장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환상을 보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루디아가 믿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베르러 떠나 사무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포이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이자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한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국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갇히다.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주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갖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진무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오게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되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오파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찾아가게 온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차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가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은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오기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17장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 그들이 암비블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한 시기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그들을 지어 성을 수송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 하나님과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수송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빈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수송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들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거기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가뿐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노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증언할세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이방신들을 찾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느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탄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주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의
그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며 인류의 모든 독소를 한 혈통으로 만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이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도래다 사람의 기술과 구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리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18장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아내 브리실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세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참여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여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하나님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릴리오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거룩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세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릴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안디옥으로 내려가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캔드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굴로가 담대히 전도하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굴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굴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경외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니라. 19장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 아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 떠나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순소리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들인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 스가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들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집값을 계산한 즉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 있어 흥화하여 세례를 얻으니라.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석이 오늘 아데메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런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메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한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느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와니 온 시내가 일어나여 바울과 지나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들 어떤 이들이 그에게 등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타반이나 어짜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숨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와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사정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지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기 같은 줄 누가 알지 못하겠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원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가닥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냐. 20장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를 다니다. 소요가 그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르야 사람 부로야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다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비롯 떠나 다시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대를 머무니라. 유도고를 살리다. 그 주간에 천하를 우리가 떡을 대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반쯤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나이세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항해하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스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스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 내려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와 배우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들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니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일 때 어느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하니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찬송하니라. 21장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로를 바라보고 여리고인 빌리고 수야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성육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지자들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찾아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다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볼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이혼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뒤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하며 바울이 야고보를 방문하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유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 알고 그들이 비전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잡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증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신의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노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참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건드리고 달려내려니 그들이 참부장과 군인들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참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참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읍시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며라. 바울이 백성에게 말하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야 할 그때 바울이 참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 명을 건드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니 참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22장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경영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이 변명하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탐의세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가는 중 탐의세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탐의세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손에 끌려 탐의세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족들로 바울을 내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으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하다. 이튿날 천부장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불공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며하니 바울이 이르되 흑치 않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서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비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에서 오만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사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약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있으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을 죽이려는 단계 나이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면서 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청장에게 정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들이 그들이 매복하여 땀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정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청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청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르되 주 예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청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회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
이에 청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백부장 두를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랴 가지할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 태워 청도 펠릭스에게 로마사이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며 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안이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청도 펠릭스 가깝게 무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들도 알고 군대를 건네고 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 자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맥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강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 없고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바울 펠릭스 청도 앞에 세우다 보병 2명을 만들어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자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청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청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므로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동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24장 바울을 고발하다. 다세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 함께 내려와서 청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펠릭스 가까이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삼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오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바울이 변명하다. 청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루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돌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격했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청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준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지내다. 수일 후에 펠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돌을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찬송으로 심판을 강론하니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펠릭스의 소인을 이어받으니 펠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유하여 둡니라.